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아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상을 받게 되네요. 우선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 이런 너무 의미 있는 상을 받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팬분들을 앞에 두지 못하고 못 빼고 지금 공연을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뭐 사실 이런 정말 큰 상을 받은 저희는 불평하면 안 되겠지만 올 한 해 사실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도 초반에 너무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이름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내고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러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참 무서웠던 게 어느 순간 그래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사람의 온기를 직접 느끼고 봐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올해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희가 여태까지 전 세계에 흩뿌려놨던 그 진심들, 마음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볼 수 없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안을 수 없어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가닿는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이너마이트와 그리고 이번에 낸 비를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들, 뭐 말들 뒤에 써있지만 지금 안 써있네. 네, 그 말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랑과 진심을 확인을 했고 지금 저희 말고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에서 스튜디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앨범과 음악을 만들고 계실 것이고 그 아티스트의 팬분들, 리스너분들 역시도 그분들의 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각자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가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긴 겨울을 뚫고 봄날이 올 때까지 함께 살아남아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절은 돌아오고 삶은 정말 계속되니까 언젠가 봄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올 한 해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 저희는 사실 7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마지막 한 멤버 슈가 형에게 저희 슈가 형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저희 오늘 상 많이 받았고 형도 얼른 기뻐서 빨리 우리와 같이 즐거운 추억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라. 아니 후보의 에잇이란 곡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우리 슈가 형, 또 슈가 형이 작곡한 곡이니까. 예, 예. 형장. 오늘 밥 많이 먹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요. 아니 뭐. 전 아까 남준 형이 얘기해줬지만 참 코로나19로 많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멤버들과 그리고 아미라는 분들에게 참 많이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야 될 게 우리 힌맨뱅 우리 방셰피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뭐 할 말 있나요? 그리고 빅키티 엔터테인먼트 모든 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텝 여러분들 스텝 여러분들 지금 사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 의전팀 그렇죠. 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부모님.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빅키 사실 이 뭐냐 아티스트상이 시상식에 꽃이잖아요.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저희를 꽃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미 사랑해요. 보라입니다. 모두 건강 잘 지내십시오.